안녕하세요. 마치타임 아레나 차종현. 아레나 박찬용입니다. 자, 오늘은 태고에서 새롭게 출시한 까레라 데이트 36mm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젠더리스라는 좀 트렌드가 있잖아요. 트렌드에 맞춰서 36mm를 냈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반가웠어요. 태그 호이어 말고도 되게 여러 브랜드에서 작은 시계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작다 함은 기존에는 제일 작은 남자 시계 미리수가 38mm 맞아요. 정도였는데 맞아. 36mm, 35mm 딱 남자 시계뿐 아니라 젠더리스라고 할 만한 그런 시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제네바의 태그 호이어 부스 현장에서 이 시계를 봤었는데요. 그 핑크가 나와 있는 게좀 이색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번에 까레라 60주년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부스에 가봤을 때 까레라 60주년에 대한 막 폰트 같은 게 되게 이 네온 핫 핑크색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그 캠페인 컬러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 같다. 아무래도 태그호이어 까레라면 처음 생각했던 게전 블루 아, 다이어리 블루 먼저 다이얼, 약간 스포티한 성향이 있기 예. 때문에 블루 다이어리를 봤는데 조금 어두운 느낌의 블루 다이어리여서 오히려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레라가 제코이어가 만들어낸 컬렉션입니다. 태그호이어의 주된 특기 중에 하나가 경과 시간을 측정하는 크로노그래프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었대요. 예전에 까레라라는 되게 위험한 레이스 대회가 있었다. 그래서 그 대회 이름을 따서 까레라라고 지은 거라고 합니다. 시계의 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브먼트이지 않습니까? 그 있네요. 무브먼트도 이번에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저는 네네. 전달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해야 돼요. 아, 제가 할게요. 좀 MT처럼 나 빨리. 담당. 전 세대에서는 이제 칼리버 6세대였죠. 38시간의 파워 리저브 성능이었다면 이번 새로운 까레라 데이트는 칼리버 7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56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합니다. 주말 내내 착용 안 하셔도 월요일에 부담 없이 착용할 파워 리저브를 갖춘 거죠. 착용 한번 해봐주시죠. 네. 어떤 거 착용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의상에 저는 좀 블루가 잘 네. 어울려가지고 블루 다이얼을 착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씩 네. 차볼게요. 시계마다 태그 호이어 로고 색깔이 다 달라요. 핑크만 배경 텍스트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이게 근본이네. 역시 60주년 근본 모델이네. 예전에는 예물 시계가 똑같은 시계의 크기만 다른 거였다면 요즘에는 이제 색깔을 두 개를 써서 이제 오빠 우리 이거 돌려차자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예. 커플워치로도 좋을 건데, 컬러를 선택하는 거에 발성도 괜찮네. 크기가 말고 이제 컬러로서 예. 커플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36mm에 대한 거부감 없잖아요. 요즘은 여성분들도 뭐 36mm, 38mm 많이 차기도 하고. 남성 워치는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고, 여성 워치는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의 합의점은 뭐다? 36mm다. 36mm 되게 위원회 같은 데서 나오는. 제가 36mm 약간 그 약간 패티시가 있어요, 사실. 시계를 찼을 때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게 두께거든요. 그러니까 두께가 얇아야지 사실은 맞아. 무게중심이 밑으로 착 내려가면서 좀 기분 좋게 차게 되는데 이게 이 시계는 두께도 얇은 편이라서 만약에 찼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찰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태그호이어 까레라 36mm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네, 좋은 상품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이 다이얼도 일반 레커 가공이 아니라 선레이나 뭐 스네일 다이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덱스도 요즘은 프린트 인덱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바 인덱스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줄도 일반 스트랩이 아니라 금속 브레이슬릿이고. 그런데 가격이 지금 이게 450만 원 넘지 않은 400만 원 초반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시계를 생각한다면은 예, 좋은 상품성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아, 저는 정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왜냐면 이제 36mm가 이제 그 시장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네. 다른 브랜드들도 이제 36mm를 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태고요가 이런 거 약간 트렌드한 거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마리오 카트랑도 콜라보도 했었고 협업이랑 여러 가지를 많이 반영을 해서 약간 이렇게 영민하게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민한 태고요, 새로운 패러다임 36mm 까레라 데이트. 다음 시간에도 보다 재밌는 시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시계 생활의 시작. Watch time.